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막 전쟁처럼 막 치열하고 막 열정적으로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어떤 일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거에 있어서 저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요. 아, 기다리는. 정말 잘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극복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항상 믿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피할 수 있는 실험만 주신다는 얘기를 저는 꼭 믿어요. 네? 피할 수 있는 실험만 주신다고. 아,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내지 못해서 내가 죽을 만한 고통은 주시지 않는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하에 그 나를 기다리는 거죠. 아.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없던 걸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.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당면에 있고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죠. 아,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?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? 그 시간은 정말 제 자신을 너무 갉아먹고 제 가족들의 그 정서까지 다 갉아먹는 시간이었어요. 그 시간이 무지 길었었어요. 그런데 아,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딱 생각하고 이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. 내가 노래를 그만할 거 아니니까. 그리고 이 사건은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평생 나를 따라다닐 거지만 좋은 면을 찾아보자 라고 했더니 몇 가지 좋은 면이 생각이 났어요. 만약에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내 상처까지 다 안아주는 진짜 멋있는 사람일 거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스캔들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알고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한테 숨길 게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이겨내고 나중에 노래를 하게 된다면 나는 더 풍성한 어떤 스토리를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이겨내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다 이겨낼 수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부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 저번에 나왔던 이지선 씨? 네. 그분도 보니까 뭐 또 긍정의 힘이 굉장히 그 본인한테 힘을 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백지영 씨도 보니까 긍정의 힘 역시 정말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아유, 부끄럽네요. 또 마무리 잘 안 된다 이러고 계속 쳐다보고 아니 저 제 얘기를 하시는데 왜 저를 안 쳐다보시고 잠시만 내가 요즘에 네 눈치 살짝 심하셨어 지금 뭔가 야 정말 나 너 없는 줄 알았거든 녹화할 때 이런 날이 오네요 살살 몸이 나가 몸 살살 갖다 잡는다 이제 뭐네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라고 편하게 하세요 그럼 쳐다보면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멋진물 동안 사람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은 좀 뭐 식상하다 야, 뭐 좀 너무 딱 비슷하지 않느냐 뭐 그렇죠.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해요 그죠?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백지영 발라드는 이제 뭐 너무 다 똑같다 그리고 뭐 온 드라마에 다 백지영 노래 나오니까 이제 막 너무 뭐 듣기 싫다 처량하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말에 동감해요.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부류 어떤 그런 분위기의 발라드가 나오면 저도 사실 부르기 싫거든요.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감성을 써주는 작곡가를 저는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작곡가가 저한테 물어봐요. 어떤 곡 써드릴까요? 그럼 저는 무조건 좋은 곡 써달라 그래요. 나한테 맡기지 말고 나한테 맞추지 말고 당신이 가장 자신 있는 걸 써주면 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걸 부르겠다. 가수는 메신저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 곡을 받았을 때 이 곡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가 잘 해석해서 대중들한테 전해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작곡가가 저한테 맞추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작곡가의 곡을 훌륭하게 불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그런 얘기예요. 네. 은퇴라는 게요, 저는 슬픈 거라고 생각 안 해요. 은퇴는 슬픈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은퇴라는 걸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앞으로 이제 제가 아이를 또 낳을 거고 아내로서
그리고 엄마로서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그렇게 아이한테 집중하고 아내로서 열심히 살고 네.